40분의 7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40분의 7은 40분의 7은 40이 어떻게 되죠? 40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죠.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게 40이 됩니다. 2와 5로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한 겁니다. 소수분해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7은 7입니다. 이게 100이나 1000이나 많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뭘 곱해주면 이게 100이나 1000이 될까요? 그렇죠? 5의 제곱, 5를 두 번 더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5. 밑에다가 5를 두 번 곱해줬으니까 위에도 5를 두 번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1000이 되잖아요. 1000이 되고 이 위에 것은 175가 되죠. 따라서 이것은 따라서 0.175가 되죠. 그죠? 1250분의 43.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250은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5를 4번 곱하는 거고. 그리고 43은 43입니다. 이게 1000이나 만이나 돼야 될 텐데 일단 1000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많이 돼야 될 테죠.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2를 3번 더 곱해주는 거죠.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그리고 43은 역시도 똑같이 밑에 곱해준 것처럼 위에도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러면 많이 되고 그리고 위에 것은 344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0.033344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모를 100, 1000, 10만, 10만, 100만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모든 숫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숫자가 다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숫자를 모든 분모를 전부 이렇게 1과 0의 나열로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설사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찾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가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거. 그죠? 1250으로부터 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뭘 2와 5를 몇 번 곱해줘야 될지. 그죠? 왜 2와 5의 곱으로 나타내느냐 하니까 원래 100이나 1000이나 만인, 그죠? 100이나 1000이나 만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100, 1000, 만이라는 숫자들이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다 2와 5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팩토라이제이션 공부했었죠. 근데 2와 5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모들을 2와 5의 곱으로 바꾸자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